김건희와 건진 전공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소문으로만 떠들던 무속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신적 스승으로 통하는 전공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에 다음같이 말했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힘을 쓴다. 그냥 오면 쓸 수 없다.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여의주는 법이다. 그렇다면 용이 무엇이 용이냐? 최고의 사람이 있을 때 용이라고 말한다. 천공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용산에서는 문화의 뿔을 들어야 한다. 문화공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명분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은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짜로 인류를 위해 살 사람이 거기에 앉아야 한다. 국제사회를 위해서 살 문화인들이 그곳에 가야 한다. 그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회장, 홍석현 중앙올드웨스트회장을 만났다. 그때 무속인이 동행했다는 것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천공의 설법 아닌 설법은 현실화됐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 천공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윤석열은 또한 천공의 가르침대로 용산에 공원을 만들어 세계인이 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이 역시 천공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옮기는 일이다. 그때도 풍수지리설이 작용했지만 지금은 21세기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풍수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간에는 천공의 말이 적중했으니 윤석열과 김건희는 앞으로도 천공의 지시대로 할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일자무식으로 알려진 천공이 어찌하여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는지 한탄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천공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스승이 되어 있는 것을 넘어 전 국민의 스승이 되고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호솔 토지의 부대 경남 아동에도 벌써 천공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보도되었다시피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과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도 김건희와 관련된 업체가 수호 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거기에서도 무속의 냄새가 난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강국공사와 국책사업이 초조에 이를 거란 사실이다. 그때도 김건희와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따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게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겠는가.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 어머니인 지은수는 불법 운영행위 347억 은행 잔고 통장 위조에 이어 양평 공공지구에 부동산을 투기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서는 1년이 다 가도록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수자원보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졌으며 개발 시기가 지났는데도 제재가 안 이루어졌고 개발 부담금이 18억에서 0원으로 줄어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네트워크 위원장을 하다 논란이 되어 사퇴한 건진 법사가 대기업 정당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세부조사 부막 공천알선 승진 등에 관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건진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법사 주의보만 내렸다. 이것은 건진이를 윤석열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방증해준다. 그 밤에 윤호 김건희가 있다면 이건 박근혜와 추순실의 국정론단을 등가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간에서는 김건희를 키우건 파라리 건진 법사라는 말도 있다. 건진이 김건희를 알게 된 것은 이미 10년 전으로 김건희가 아크로비스 오피스텔 203호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로 쓰고 있을 때 그는 그 이사의 고문이었다. 또한 김건희의 본래 이름은 김명시인데 여성에게 잘 쓰지 않는 건희로 바꾼 것도 건진의 공유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건진에게는 수많은 신딸이 있다고 하는데 윤호 김건희도 그중 한 사람이란 말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무속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은 이미 대선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고, 김건진은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더 영이 세다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신에 의지하고 심지어 무속에 의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무속이 국가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면 이건 국정농단이다. 예, 서울의 소리가 민주양심 세력이 요녀 김건희와 건진과 천공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활동을 멈추고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 만약 이걸 어기고 계속 국가 운영에 무속을 개입시키면 국민들이 나서서 응징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